안녕하십니까, 조프쌤입니다. 오늘은 또 간만에 또 레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그 피킹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킹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특히 빠른 플레이를 하거나 이제 뭐 그런 거할때 피킹에 뭐 속도가 붙지 않는다든지, 또 이렇게 핑거링하고 피킹에 또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라인 자체가 되게 지저분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많은 초보자들이 많이 놓친 경우가 뭐냐면은, 잘 치는 분들의 어떤 피킹을 보면서 그손 모양을 보고 어떻게 치나 이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코 그 좋은 해답은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피킹의 각도나 뭐 이렇게 손 모양, 치는 사람의 손 모양이 어떤 모양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피킹이 어떤 느낌으로 줄에 닿는지 이걸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부분이 이제 피킹이 너무 그 줄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플레이 자체가 그좀 타이밍이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줄을 이게 피킹 자체가 날카로운,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 줄을 딱 때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줄을 이렇게 문대고 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단음을 여러 번 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초보자 장르는 또 이런 식으로 줄을 좀 문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문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피킹 각도도 너무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또 줄을 너무 깊이 들어 있어서 너무 깊이 집어넣고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왼손의 핑거링 타이밍이 짚고 넘어갈 때 이게 속도가 못 따라가서 타이밍이 좀 늦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좀 지저분하게 되죠. 그래서 핑거링하고 피킹의 타이밍이 정확히 딱 맞아야 사운드가 이쁘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대부분 좀 소리가 좀 지저분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일 1차적으로 제일 염두에 둘 부분이 뭐냐면, 피크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 가장 깊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최적의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깊이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 피킹이 아니고 그 날카로운 못이라고 생각하고, 송곳이나 못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날카로운 부분이 줄을 딱 이렇게 때리고 넘어간 느낌으로, 줄을 이렇게 튕긴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때린 느낌,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 줄을 때리거나 또는 그 베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치는 사람의 플레이, 왜 저렇게 깔끔하게 칠까? 아니, 왜 저런 속도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은 치는 사람의 손 모양으로 찾지 마시고, 치는 사람이 이 피킹을 어떤 느낌으로 치는 건지, 그리고 피킹이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 있는지 이걸 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빠른 플레이에서도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손끝에 피킹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킹이 줄을 딱 때리고 누른 느낌,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가 연습할 게 다운 피킹하고 업 피킹의 소리가 완전히 똑같이 나야 돼요. 그죠? 그죠? 다운하고 업피킹이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사운드가 날수 있게끔 최대한 그 적정점을, 그 포인트를 감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킹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뭐 빠른 플레이라서 그냥 단음이라서 사실 자체만으로는 되게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깔끔하게 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피킹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하이 테크닉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킹은 항상 깊이 치지 않고 피킹이 문대는 게 아니라 딱 때린 느낌, 이 느낌으로 쳐야 되고, 또 하나가 핑거링, 그 기본적인 스킬 연습할 때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핑거링하고 그 오른손 피킹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피킹을 이렇게 튕기는, 오른손을 이렇게 튕기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타이밍 맞추는 게 어려 쉬워요 이게. 근데 이거 속도를 붙이다 보면은 이렇게 될수 없으니까 나중에 속도를 못 내게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가장
작은 동작을 통해서 피킹을 때리는 느낌, 그 적정점도 찾으셔야 돼요. 이 소리나 튕기는 소리나 그 밸런스가 맞을 수 있게끔 아예.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킹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이제 기본이 되면 그 핑거링 같이 연습하시면서 하나씩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뭐냐면 이제 핑거링 주구장창 이제 아니 그 피킹 연습을 해놓고 나중에 핑거링 연습하면 다시 또 이렇게 튕기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하면 안 되고 피킹 연습했듯이 똑같이 그냥 작은 동작을 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게.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막 튕기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다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피킹에 대한 그 간단한 팁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인데다가 또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고 눈으로 보고 똑같이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플레이 자체라면은 그 라인 따라가고 테크닉 뭐 카피하면 되겠지만 피킹 자체는 그 카피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 기타리스트 어떤 내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 자체는 되게 쉽고 짧은 시간에 이러이러게 해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연습은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거 결코 쉬운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장시간을 두고 넓게 보시면서 길게 좀 투자를 하시는 연습에 투자를 하시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더라도 꾸준하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연습하시다 보면 똑같은 플레이 하더라도 피킹이 좋으면 사운드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